짜잔. 야, 근데 그 형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웃기냐? 누구? 오포졸령님? 어, 오포졸령. 그 형이랑 같이 순찰 다니면 웃겨서 못 다닌다니까? 무슨 일인데 그래? 어제 그 가마꾼들이 술을 먹고 가마를 몰더라고. 근데 거기에서 음주 단속했지. 근데 그 형 꼭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. 어? 야, 야, 인마, 니네 인마도, 어? 니네 인마 그 계속 불어, 인마, 너! 불어! 안 불어, 인마, 너! 콧구멍 다 올 때까지 불어, 인마! 야, 문광고 들으면 너 언제 오포졸령인지 진짜 분간 못하겠다. 야, 진짜 똑같다. 너 또 해봐. 어? 또 해봐? 어. 아이, 뭐, 형방씨 왜 나 무시하고 그래요? 예? 나 그 이래도 포교 출신 포졸이야! 너 무시하고 그러지 마요! 야, 확 받아버려! 야, 인마, 니네 지금 비웃는 거야? 야, 이것들 무지하게 비웃네, 이거! 어? 야, 인마, 니들 내가 인마 짬밥을 먹었어. 니들보다 더 먹었어! 무지하게 먹었어! 나! 아, 인마, 뭐가 먹어, 뭐가 인마, 엑스야? 어? 니네 그냥 내 손에 그걸 싹 다 주고! 어? 싹! 가만! 너 인마 지금 내 흉내 내는 거야? 너 인마 지금 내 흉내 내는 거야? 너 왜 잡으려고 그래요? 사또, 보름 뒤가 주상전하의 생신입니다. 축하연이 성대하게 열리겠구만. 지금 각 거울마다 주상전하의 생신에 올린 진상품을 고르느라고 난리도 아니랍니다.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나 이번에 잘 보여서 꼭 중앙으로 진출해야 돼. 아, 다른 거울보다 좀 튀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뭔지 잘 안 떠오릅니다. 넌 남의 돈 뜯어낼 방법은 기가 막히게 생각해내면서 그럴 땐 돌머리냐? 다들 모이라고 그래. 대책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. 전하께 바칠 진상품으로 뭐가 좋을지 어디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봐. 아, 예, 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냐고 이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. 어, 그래서? 여행을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? 어디로? 금강산? 대동강? 아니, 아니, 아니. 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땐 말이죠. 그냥 이게 묻지마 관광이 최고라니까요. 그냥 곤장을 칠까요? 놔둬라, 저러다 돼지게. 아니, 누구 저 좋은 의견 없어? 아따, 진상품 하면 우리 거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최고지라. 아니, 둘이부터 하나가 뒤져버려도 모른단께요? 으미, 넌 어쩌고는 그렇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. 아, 은어 좋은 거야, 다 알지. 하지만 그 은어를 들고 말이여. 한양 당도하기 전에 다 상해볼 것이여. 왕 진상품에다가 상한 걸 주면 그냥 우리 다 귀양 가야, 임마. 아따, 까까와, 형. 굵게 냉동을 시켜서 올려줘라. 냉동? 아, 얼린다고야. 아이, 겨울도 아닌데 그것이 어찌 가능하다냐? 아, 일단 언어를 진로 싱싱한 놈으로 잡아갖고 나아가 이 토끼 눈으로 확 째려다 보는 거지라. 그러면 웬만한 눈으로 다 얼어불지라. 그때 가지고 올라가지라. 그냥 권장을 사정없이 그냥 후드락 깔기죠. 됐어. 아, 누구 왕의 마음에 쏙 드는 진상품 아는 거 없어? 사또, 옛날에 제가 포교 시절 왕을 모시고서 산길을 올 때 그 왕하고 독대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랬지. 그때 제가 사심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전하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어, 그래? 저한테 준비할 권한을 전부 주시면은 제가 상큼하게 해결하겠습니다. 좋아. 오포졸한테 한번 맡겨보지. 된 건가? 진상품 준비도 준비지만 그걸 한양까지 들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. 산적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. 그건 이산치산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산치산? 예. 이 산적에는 산적처럼 생긴 놈으로 대응한다는 뜻이죠. 그럼 누구겠습니까? 곰포교한테 맡기면 됩니다. 좋아. 그럼 곰포교가 진상품 호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도록. 외상 수금은 좀 됐어? 수금은커녕 욕만 잔뜩 먹고 왔어. 언니가 욕먹을 짓 한 거 아니고? 다 네 욕이었어, 네 욕. 내 욕?
어떤 놈들이 외상값 달라고 그랬더니 되려 너를 안 친 어? 정신적인 손해배상 해달라고 너 같은 지사가 처음 본데 그래서 그 가만히 놔뒀어? 그럼 그냥 놔두지 뭐 그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. 언니 너무 섭섭하다 세상 모두가 날 진상이라 할 때 언니는 노라고 할 줄 알아야지 아 몰라 암튼 네가 조선 제일 진상이다 너 1등 먹었어 1등 그런 1등 하기 싫어